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산업부의 정윤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산업부의 국감부터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주요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현재 산업부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인데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원전 비중을 축소하려고 하는데요. 원전 업계와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화재 문제도 쟁점입니다. 지난 6월 정부가 ESS 화재에 대한 원인 조사 결과와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3건의 화재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산자위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ESS 배터리 제조사 등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사후 조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어떤 게 좀 쟁점입니까? 네, 일단 식약처 국감의 주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제조 판매 중지하도록 조처가 내려진 코오롱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지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이우석 대표가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인보사 개발과 허가 단계에서 이핵세포가 뒤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향후 건강 문제 등을 놓고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발생한 인공유방 보형물의 유해성과 관련해 환자의 안전조치와 위험 경고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라니티딘 계열의 의약품의 발암물질 검출 문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사전에 유해 성분을 밝혀낼 수는 없었는지 여부가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관련 정책이 도마 위에 올라 공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국감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실들에서 각종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띄는 게 항공사 마일리지 판매 수익이 2조 원 가까운 것에 나타났다 뭐 이런 자료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월급쟁이들 간의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항공사가 최근 4년간 카드사에 마일리지를 판매해 얻은 수익이 모두 1조 8,079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카드사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신용 체크카드 이용 고객에게 항공사에서 미리 구매한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 판매 대금을 제휴 카드사로부터 선납받아 마일리지를 발행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반면 소비자들의 항공 마일리지 사용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근로자에 해당하는 1만 8천여 명의 연간 소득이 하위 17% 근로자 324만 명이 한 해 벌어들이는 돈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기준 상위 0.1%의 총 근로소득은 14조 5,609억 원으로 이는 하위 17% 근로자 324만여 명이 벌어들이는 돈 15조 4,900억 원과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네, 오늘 예정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국감 이슈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